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천안 씨가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일본 수출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제보복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 천안 씨 공무원 800여 명은 노 재팬, 노 경제보복 등의 구호가 써진 피켓을 들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천안 씨는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을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 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천안 씨는 피해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